구독자분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. 요새 많아요.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. 특히 점 잘 봐주신다고 말해준 건 정말 감사한데요. 간혹가다 있잖아요. 요즘에는요 매일같이 이상한 전화가 와요. 밤마다. 뭐라고? 왜 나를 흥분시키는 건데? 뭐해? 왜 흥분해? 나도 외로운 여자야. 왜 밤마다 자꾸 전화를 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하고 왜 흥분이 이상한 소리 내는데? 뭐라고 해요? 어? 따라 할 수도 없어. 여보세요. 저요 그 영상 보는데요. 뭔 영상이요? 그러면 저 한 번도 안 해본 영상. 나도 밤마다 옷 입고 있어. 어? 나 안 먹고 있어. 왜 밤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왜 자꾸 나를 흥분시키는 건데? 너 딱 걸리면 죽는다. 전화하면 너 두 번 전화하면 죽어. 너 진짜 대한민국에 좀 멀쩡히 살자고요. 밤마다 꼭 12시 넘어. 씨 연병아. 어? 왜 기도하는데? 그 얘기를 안 해요? 나 밤마다 맨날 꼬집어. 이 허벅지가 이거 얼마나 멍든지 알아요? 멍든지 보여줘 허벅지를 줘. 내 허벅지가 맨날 멍든다고 기도하다가도 이상한 소리 나와서 어? 나 자제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나도 전화하지 마. 아니 한마디 해줘야지. 뭐라고? 내 얼굴 보면 되냐? 진짜 안 되지. 안 될 거 아니야. 술지도 못할 거 아니야. 내 앞에서 쓴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냐? 아무튼 이런 전화 좀 하지 말라. 하지 마. 그건 진짜 내가 덮칠 수 있어. 진짜 애생긴 사람이 전화하면 내가 옷 벗고 있을게.